오늘은 신명기 6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이 행복한 소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좋고, 또 야외에 나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기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달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정에 해체되는 그러한 이혼율 그리고 저출산, 양육비의 부담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지 아니하는 그러한 부부들,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이 또참 말할 수 없는 경쟁 속에서 어, 경제적인 그러한 위기를 겪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상실하는 그러한 어려운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하나님께서는, 어, 세 개의 기관을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그러한 설계를 하셨고, 가정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어, 참 서로 사랑하고, 또한 후대를 잇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가정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소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지역 사회가 가정이 건전하고 건강하고 화목해야 그 지역 사회의 분위기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한 그 지역 사회가 또 단위로 커지다가 보면은 뭐, 도를 이루고, 시를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교회와 또한 정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세의 기관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되는 이러한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가정의 어려움, 부모와 자녀 간의 어려움, 또 형제들 간의 어려움, 또이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첫째는 경제적인 위기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의 IMF 때, 또 어, 코로나를 우리가 겪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가정이 위기를 겪는 가정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말미 아마 부모가 이혼하고 헤어지게 됐을 때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보다도 가정이 해체될 때의 그 충격은 자식들에게 더 크다는 그러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운 이 가정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떠한 건강한 가정을 위한 처방을 내리고 계시는가? 오늘 신명기 6장 3절 이하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신성한 기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재정하신, 친히 만드신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또한 인격적인 성숙을 위하여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정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분위기를 가지는 것이 또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자손을 또한 생산하고 그 자손이 그 후대를 이어 받도록 하는 요람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만약에 가정이 없다면은 인류는 이미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인 잔치 가나안의 혼인 잔치 때에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바로 가정이 세워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고 또한 그 가정이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5절에 19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이라는 것은 또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가정을 잘 화목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laughs>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 그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랑 자체가 가정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혼이라는 것이 사랑의 결실이다.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은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서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혼은 깨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뭐 때문에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사랑이 전제가 되고 사랑이 식어지면 괜히 우리가 무슨 뭐 법에 묶여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뭐 결혼할 필요가 없다. 예? 뭐 이런. 전제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가정에 대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가정은 그마만큼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서 짝을 맺어 주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 서로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그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서 반쪽끼리 만나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청실과 홍실 색깔이 만나서 뭐, 한 보라색을 이룬다. 뭐,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서로 나눠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한 유명한 그 유명 배우가 아 이런 말을 해서 그게 유행어처럼 된 적이 있었지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음? 자기가 지은 부채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것을 자기가 보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로 헤어집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얼마나 이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주례할 때도 항상 말하잖아요. 뭐, 가난할 때나 부여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어, 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부부가 주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갈라놓으시기까지 우리는 서로 사랑할 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결혼하는 당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셨기 때문에 뭐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한 남자가 태어나면 한 여자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이 땅에 그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가? 분명한 어떠한 회방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100%.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그러한 역사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에요. 요사히 또뭐 졸혼이다. 저는 그런 말을 매우 싫어합니다. 왜 거기에 혼자가 왜 들어갑니까? 차라리 그럼 헤어져서 산다 이런 말을 해야지 결혼을 졸업했다? 그게 말이 되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냥 헤어지면 됩니까? 그러면 아예 결혼을 하지 말아야죠. 예.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환란이 있고 참으로 병들었고 어려울 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삼겹줄을 이루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교육을 받았고 우리는 가정을 통하여 사랑과 이해와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가정을 하나의 어떠한 필요 때문에 간단한 육체적인 필요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예? 어떠한 사업의 실패 때문에 그 가정이 해체가 된다면, 돈 때문에 해체가 된다면,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아플 수밖에 없는 거야.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자매의 간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결혼할 때그 남편이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매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혼하기 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시다. 그 남편 된 사람은 그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의 주례로 또한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돌변한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것까지 반대라는 겁니다. 밤마다 술 마시고 와서 하루는 가지, 어? 그 아내가 밥상을 차려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술 취해 와가지고 서랍을 열더니 이혼 서류를 꺼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해요. 나를 택하든지 예수님을 택하든지 당신이 지금 선택하라 이거야. 예. 그럴 때 그 여자는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먼저 이혼을 신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하나 되고 당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결단,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면서 건너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한참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더니 아내 방에 들어가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아니,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성기라고 하셨단 말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를 믿겠소.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나는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서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그 놀라운 감정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성경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어, 유대인들은 다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했지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래서 심지어는 강제적으로 이혼을 시켰습니다. 애까지 다 낳았는데, 그래서 모아놓고, 너희는 짐 싸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라, 이거야. 너 아내와 너 자식을 내 보내라, 이거야. 그렇게까지 한 성경의 기록이 있어요. 눈물로 작별을 합니다. 아내를 돌려,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식까지 돌려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결단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결단.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더 무서운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아무 거하시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성전과 우상의 전과 어떻게 같이 합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지. 물론 몸은 섞일 수가 있고, 마음으로는 끌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이 다르기 때문에 결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그 영적인 불변의 그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결혼하려고 하면 저도 딸이 있는 아버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딸이 있지만 사실 믿는 신랑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만큼 숫자적으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그러나 분명한 조건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겠다는 결신이 있을 때만이 저도 결혼주례를 할때 그러한 조건을 반드시 세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두 사람을 축복한다 하지만 그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말로만 그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가 남녀의 어떤 에로스적인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짝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짝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담이 뭐내 짝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비뼈 하나를 취하다가 하와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온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이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내게 오는 거야. 내뼈 중에 뼈요, 내 살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이 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짝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돼는 아름다운 신성한 결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녀의 신랑권과 신부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로, 가정을 파괴하는 그 사탄의 계계를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 보면 성경에도 수많은 가정의 갈등과 분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하는 어? 아브라함에게도 말이요 에 가정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죽겠다고 했지만은 그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가 기다리질 못해서 자기의 여정을 갖다가 남편에게 준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어요. 아내가 준 여인이니까 취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 걸로 생각을 했다 이거야.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걸로 인하여 지금까지 비극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아들이 나중에 이삭으로 주셨지만 그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그 아들로 말리암아 결국은 헤어지게 됐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어? 야곱 이삭의 후손들과 얼마나 많은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 비극이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분열되는 그러한 비극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그 아들인 첫째 아들인 말이요 가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질투해서 죽였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이 드린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은 받지 아니해서 그 질투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아니 동생을 죽이고 마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카인의 후회라는 말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안에도 마귀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가, 어, 그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성한 그 가정에 침투해서 미혹하고, 어, 속여서 말이에요. 결국은 범죄하게 만들어서 모든 인류가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그야말로 사망의 골짜기,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이 났지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에 대한 구원의 방법이에요 오직 가정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다고 하는 그 다윗은 그 가정은 간음과 살인과 분열과 시기와 쟁투로 얼마나 그 가정이 파괴됐습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정욕적인 그러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은 간음했고 그 간음을 숨기기 위해서 또 불륜의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어? 살인까지 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그 가정과 가정 속에 칼과 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내쫓고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또 자식들이 분열돼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노리는 사자의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에요. 마귀의 틈탁이 말도록 우리는 늘 가정을 기도하면서 지켜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자는 함께 머문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Pray together, stay together.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함께 할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부부가 함께 기도하며 그 가정의 믿음으로 하나를 이룰 때 전도서 4장 12절에 있는 그 말씀 속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그 가정은 지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침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이 없다면은 불면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침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에 흑암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처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3절 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마치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와서 의사가 내려준 처방을 잘 약을 타서 제 시간에 잘 먹을 때에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향하여 내려주신 이 처방전은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나는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할때그말그 그 생각은 그 존경심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신뢰하고 그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거짓부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묻는다면 네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하는 것이다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내 계명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2 4절에본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이에요. 가정이 어렵고 화합하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권위에 있는 크리스천 가정 사역자인 노만 라이트가 쓴 저서에 보면 크리스천 가정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 첫째 기둥은 사랑의 기둥입니다. 제가 주례할 때 항상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첫째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그 헌신이라는 것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기를 죽게 하듯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과 같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긴과 같이 아내도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그 희생이 나는 더 커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여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는, 기독교인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가정에는 첫째는 사랑의 기둥이요. 두 번째의 기둥은 용서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의 기둥. 하나님이 우리가 죄연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용서하시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 골로세서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러하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여러분 분한 마음을 서로 살다 보면 분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해를 입습니다. 서로 분하고 갈등이 있고 있을 때 각종 질병이 다 와요, 여러분. 당뇨, 틀림없이 당뇨, 지속이 되면 당뇨가 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확 떨어져요. 유전인자가 없는 그러한 가운데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있고 마음 상하면은 아무리 인슐린이 분비가 돼도 인슐린 세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형상이 돼버려요. 그게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고혈압이 생깁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말조심해야 돼요. 능이 온몸에 굴레를 씌우리라. 서로간에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즉시 부부는 가정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원망들을 말한 것이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형제와 불화한 것 남편과 불화하고 아내와 불화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나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때 먼저 화해하고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어. 이렇게 먼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나타나심이 놀라운 기적으로 마음이 그냥 천국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모든 치유의 근본이에요. 용서는 바로 십자가의 역사를 통하여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바로 용서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용서가 없이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다시 새롭게 관계를 형성했다, 부부가 다시 화합을 했다. 하지만 마음속에 용서가 없었다면은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용서는 그야말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용서의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만큼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요셉을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그이 애국,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 말이요 에 그를 노예상 죽이려고 했다가 어. 그큰 형이 말이야 봐주자 죽여서는 되겠느냐 그 노예로 팔았잖아. 그래서 그가 당한 고통과 순환이라는 건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잖아요. 형들을 참 봤을 때애굽에서 피난 온 형들을 봤을 때고백은한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 그럴 때그 요셉이 본인이 먼저 치유가 된 거예요. 그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극률과 차비의 마음이 다운로드 됐다. 다운로드. 과거의 원한과 화와 분노와 쓴뿌리가 있는 것들이 다 지워져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 속에 극렬과 차비의 마음으로 다운로드 됐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 없이는 우리가 감사의 그 제사가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은 이와 같이 사랑과 용서의 두 기둥으로 생겨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그 가정은 육체적인 피로가 채워지는 곳이에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하여 음식이 공급되고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가정의 환경이 이루어지며 또 성적인 욕구가 채워지고 생식의 욕구가 채워져서 후손들이 전수되는. 세대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러한 곳이 바로 가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육체의 피로가 채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혼적인 피로가 또한 채워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이해와 정서, 안정감.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가정을 통하여 사랑과 용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다 우울증 걸려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강박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울증과 급성 불안증으로 자살 욕구가 생겨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서로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러한 분노 때문에 사랑과 이해와 이 정서와 온정이 채워지지 아니한다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러한 잔인한 사탄적인 이러한 욕구가 드러나게끔 돼 있다 이겁니다. 영적인 치료가 워지는 것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또한 가정이에요.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가서 그 가정에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정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육체적인 필요, 정서적인 정신적인 필요, 또한 영적인 피로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이 가정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도록 미간에 붙여 편을 삼도록.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손에 묶는 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 미간에다가 종이상자를 놓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을 놓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건강하게 하고 세우고 다시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주시는 처방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시작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영육 간에 그 피로를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셔서 삼겹줄이 되어서 감히 사탄의 권세가 범접지 못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교회가 잘되는 길이요 부흥하는 길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나라가 소망이 있는 나라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성배의 민족으로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샤론의 꽃 무궁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꽃이 되는 만발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세우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동방의 촛불처럼 일어나 전 세계를 향하여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가정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를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가정은 그야말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가정을 구원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